안녕하세요.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신발 고르는 요령, 좋은 신발과 나쁜 신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해요. 자, 그게 뭐냐면 허리와 무릎이 오래 서 있을 때 아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.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설거지를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데가 어딘가요? 발이나 무릎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. 자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일하는 환경이 바닥이 너무 단단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바닥이 너무 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체중이 바닥을 누르는 힘과 그리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그랬죠. 그 힘의 접점이 바로 발바닥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푹신하지 않고 단단한 곳에서만 일을 하시게 되면 발목과 무릎 이런 데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방 매트 같은 거 있죠. 쿠션의 이 두께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매트들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분, 2분, 3분, 1시간, 2시간, 3시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누적이 되거든요. 그러면 순간순간 발바닥에 쌓이는 그 지면에 대한 반발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걸 이 쿠션이 많이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쿠션 위에서 일하시는 게 무릎과 허리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요.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제가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딘가에 이제 발을 올리라는 의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서 있을 때 기저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을 모으고 서는 것과 그 다음에 벌리고 서는 것. 그러면 이 기저면은 뭐냐면 이 발의 두 지점을 연결한 면적을 의미해요.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? 발을 모으고 있을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? 좁아지죠? 그러면 기저면이 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골반 너비로 벌리면 어떻습니까?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서 모았을 때보다는 면적이 넓어지죠. 기저면이 넓어집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자세를 잡고 중심을 잡을 때는 기저면을 넓게 자세를 잡는 게 좋겠죠. 자, 그런데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대각선으로 발을 놓는 거예요. 자, 한 발은 뒤로, 한 발은 앞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게 돼요. 자, 그래서 이런 발 받침대를 이용해서 밑에다 놓으시고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실 때 발을 가볍게 올려놓는 거예요. 그러면 기저면이 넓어지면서 허리가 중심 잡기가 더 편해집니다.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리와 몸통에서 중심 잡기가 더 편해요. 이걸 30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놓으시면서 그 상태에서 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체중이 실리는 부위들이 분산이 되면서 허리랑 무릎의 통증이 경감이 됩니다. 만약에 설거지를 할 때는 앞에다가 뭘 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다 놓으세요. 바깥쪽에다 놓으시고 싱크대 앞에 무릎을 대신 다음에 발을 넓게 벌리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편안하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놓여져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래도 자세 중심을 잡는 데 많은 에너지들이 쓰일 거예요.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계산대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스탠딩 의자라고 있어요. 엉덩이만 살짝 걸쳐놓고 앉을 수 있는 의자, 우리 바 같은 데 가면은 높게 돼 있는 의자,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의자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엉덩이라도 살짝 걸쳐놓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 자세는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자세로 오래 취하는 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그런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
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. 어떤 일을 할 때 그 작업물들이 있죠. 그리고 그 작업물들이 놓여져 있는 작업대가 있어요. 이 작업대의 높이가 실은 여러분들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러면 서 있으면 가장 좋은 작업대의 높이는 제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범위 안에 작업대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범위냐면 밑에서는 골반이에요. 그러니까 골반보다 밑에 작업대가 놓여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위로는 명치예요. 그리고 앞으로는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손끝이 닿는 범위, 명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서 골반까지, 허리 벨트 라인까지.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작업물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게 어깨 건강, 허리 건강에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보통인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팔을 내려봐요. 팔을 내려본 다음에 손목이 있어요, 손목. 밑에서는 손목 높이까지예요. 그리고 위에서는 어깨 높이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앞으로는 팔을 뻗었을 때 손끝이 닿는 범위 있죠?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? 위에서는 이 정도, 앞에서는 이 정도, 밑에서는 손목까지.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? 그 바깥쪽 범위들입니다. 손목보다 아래에서 무언가 일을 자꾸 반복을 할 때, 그리고 어깨 위에 있는 작업물들을 손으로 무언가 나르거나 움직일 때, 이 보통 정도 영역 밖에 그 작업물이나 작업대가 벗어나버리면 어깨와 허리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자, 이런 개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? 일을 할 때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. 한 번,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. 그런데 서서 일하는데 막 숙여서 오랫동안 숙여서 일하고 몸을 비틀어서 팔을 뻗고 일하고 밑에 바닥은 딱딱해갖고 발바닥은 계속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.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 건강, 뭐 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신발도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이용해서 환경과 작업대의 높이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느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